제가 그 항공 촬영을 했어요. 항공 촬영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눈길을 이렇게 눈을 쓸어 놓은 그런 모습이죠. 길을 내놨어요. 이렇게 제집 모습들을 제가 오늘은 항공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눈 내린 저의 집입니다. 역시 멋진 집이에요. 언제 봐도 멋진 집이고요. 이렇게 눈이 고드름이 지붕 끝에 이렇게 고드름이 달려 있고요. 눈이 녹아서 이렇게 지시락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눈 녹은 물이. 자, 제가 그럼 제가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눈이 너무너무 이쁘네요. 눈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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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드득. 눈 내린 즐거운 저의 집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요. 날씨가 따뜻해서 눈이 지붕에 쌓여 있던 눈들이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하는 드론 작업이라 굉장히 많이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제가 저의 집을 그냥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이 깊은 산골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깊은 산골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산이 굉장히 높고요. 굽이굽이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산입니다. 저기도 산. 여기 이렇게 또 산들이에요. 산들이 늘 이렇게 산들이 있고 파란 구름이 아주 이쁘게 펼쳐져 있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는 뒷골이네요, 뒷골. 저의 집을 지나서, 삼거리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측으로 가는 곳이죠. 우측으로 가는 곳이 뒷골이에요. 굉장히 이 드론이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네요. 아우, 뒷골로 바로 갔다가 저희 집 쪽으로 지금 왔네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리버리하게 촬영을 해도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세요. 여기는 스프링 고개죠. 예, 문치째. 예, 스프링 고개로 가는 곳입니다. 아우, 구름 멋지네요. 예, 여기가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갈림길이죠. 예, 좌측이 저의 집, 지붕에서 바라본 모양이죠. 자, 여기서 전체 스윙을 하면서 턴을 한번 해서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눈이 너무너무 이쁘게 하얗게 많이 쌓여 있어요. 아주 아주 그냥 죽여주네요. 죽여줘. 와. 예. 이런 산골에서 제가 늘 평면 이렇게 낮은 곳에서만 저의 집을 바라보다가 오늘은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카메라가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멋진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죠. 예, 다시 스프링 고개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예, 다시. 계속 제가 촬영 연습을 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제그 4,000평짜리 밭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길이 나 있죠. 그 길로 여러분은 저는 그리고 여기를 산책을 하러 다니죠. 좀 제가 이렇게 자르지 않고 멋진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이 드론 촬영이 보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 멋지게 되겠죠. 스프링 고개인데요. 아주 멋진 모습이죠. 여기가 해발 732m 스프링 고개예요. 지금은 스프링 고개를 아래쪽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쳐다보면서 가고 있어요. 오, 멋진 스프링 고개입니다. 아주 꼬부랑꼬부랑 아주 멋있네요. 저희 집 뒷골 쪽이죠. 뒷골에서 다시 저희 집 쪽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이에요. 항공 촬영, 그러니까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자격증이 드론 그 멀티콥터죠. 멀티콥터를 날리기 위해서는 1종, 2종, 3종, 4종의